좋아한다는 된장. 맛있어. 어이구 맛있어요. 그런데 해탈이의 눈이 이상하다. 왜요? 눈물이 그런 거 아니야? 눈물 떨어진 거 봤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네. 정말 눈물 흘리네. 된장 맛에 감동받은 건가요? 맛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막 우려. 진짜 저렇게 우네요. 그 순간. 정말 감사하는 거죠. 어라. 세상에. 이 녀석 눈에서 진짜 눈물이 뚝뚝 하고 떨어진다. 주눅 떨어지네요. 뚝 떨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감격의 눈물. 맛있는 거 먹으면 그래요. 된장찌개, 고추장찌개, 김치찌개. 세상에. 그런 거 좋아해요? 예. 육고기는 안 해요? 일체 안 먹어요. 고양이가 육식을 하지 않는다고요? 저희가 다른 걸 좀 줘봐도 될까요, 그럼? 네, 줘보세요. 생선과 고기를 거부한다는 녀석, 과연 사실일까? 고양이 본능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주식, 비릿한 꽁치에 매콤달콤 양념통닭, 그리고 고양이 전용 햄까지 준비 완료. 몰라요, 진짜. 네. 본능이니까 어떨지 모르겠어. 뭐 한장을 하지 뭐, 고양이들은. 과연 이 화려한 식탁 앞에서 의연할 수 있을까? 근데 표정이 여느 고양이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과연 해탈이는? 먼저 냄새를 살짝 맡아보긴 하는데 냠냠. 먹는다. 먹는다. 아니 먹으라고 주는 건데도요. 예. 아니다. 잠시 굳은 표정의 해탈이. 그리고 그 길로 줄행랑을 치는데. 잘한다. 잘한다. 이야. 고양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을거리만 골라서 차려는 듯 도망을 가다니 이럴 수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2차 시도. 고기 냄새는 물론 비린 음식은 절대 사절이라는 해탈이. 왜 싫어? 참 야구끼니네. 나도 이어서 진짜 처음 봤는데. 뭐봐. 화가 단단히 났는지 이제껏 보이지 않던 까칠한 반응까지 보인다.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전부 마다하는 녀석. 진짜 고양이 맞아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좋아하는 건데 그걸 안 먹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게 생각해요.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안 먹네요. 안 먹어요. 입도 안 돼요. 이것도 그 이 냄새 나는 걸 이렇게 사료에다가 막 묻혀놔봤거든. 근데 그 묻었는 사료만 싹 빼고 먹는 거야. 생선과 고기를 모두 거부하고 어딜 가나 뒤를 쫓아가 봤더니 여긴 해탈이가 가장 좋아한다는 텃밭이다. 저도 더 먹네요. 진짜요? 풀을 먹어요? 야, 풀을 세상에. 제일 좋아한다는 이 녀석. 고양이가. 이 신선한 맛. 바로 이 맛이야. 신선해. 완벽한 채식이네요. 네. 해탈이가 이토록 철저하게 불자의 수칙을 지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2006년 6월 6일 날 현충일 날 이제 법회 끝나고 내려가 봤더니 한 핸드폰 크기만한 고양이 하나가 4년 전 어느 날 주지스님이 법회를 마치고 내려오던 길. 그래 어디서 고양이 소리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끼 고양이 울음소리. 아이고 엄마 어디 갔어? 손바닥 크기도 안 되는 녀석의 몸 곳곳엔 크고 작은 상처들이 가득했고 건강이 좋지 않아 먹고 마시는 일조차 어려운 상태였다고. 여기서 살려면 스님이 말하는 걸 잘 지켜야 되는데.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 스님과 해탈이의 세 가지 약속. 첫째, 생선과 고기는 먹지 않는다. 두 번째, 절대 야옹하고 크게 울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살생하지 않는다. 야옹 소리 안 내던 우리 해탈이가 야옹야옹 하더라고. 그래서 이상한 느낌으로 나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쥐를 누르고 저를 부른 거예요. 죽이지 않고요? 네. 눌러놓고 치워달라는 거지. 예. 그 정도로 살생을 하죠. 와 대단하네요. 야. 깊은 산속에 있는 산사다 보니 곳곳에 널린 게 고양이들의 먹이다. 해탈이도 지금 혹시 사냥에 나선 것 아닌가요? 네, 장난치고 놀자고. 죽이지는 않아요.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개구리 반찬이지만 우리 해탈이는 개구리를 톡톡 건드리기만 할 뿐 이제는 무심의 경지까지 이르러 거들떠보지 않을 때조차 많은데 이렇게 해탈이는 스님과의 약속을 지금껏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다. 진짜 신기하네요. 사람도 은혜에 대해서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은혜를 갚으며 살려고 하지만 저 동물이면서도 그 사람을 배반하지 않는 거.